리얼스프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스프 TV의 리얼스프이고요. 비틀스프 TV의 비틀스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소개해 줄 건가요, 비틀스프님? 오늘은 네네. 반칙을 소개해 줄 건데요. 진짜요? 이번에 이별을 발표하는데 저번에 그 두 점박이보다 더 큰데요? 근데 얘는 7점 몇 센치? 7점 몇 센치? 우와, 대박. 근데 되게 막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거 뭐 허리도 있고요. 뭐 뭔데? 어, 신기해. 어, 징그러워. 야. 어. 얘 턱이 진짜 두껍고 짧아요. 그래요? 얘는 체장이 네. 근데 신기한 7점 몇 센치 나오는데. 와, 7점 몇 센치. 근데 얘는 제작진 잘 모르겠는데 네. 2% 초반대였나? 네. 그러면 더 제일 좋은 단추인데 네. 얘는 그냥 일반 단추여서 한 네. 2.7%, 2.6%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 장난 아니네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오. 그 초반대가 2점 몇 초반대가 가장 좋은 네. 난방도 좋고 원래 이런 타이틀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단추 중에 그냥 2.6% 이 정도 되는 애들도 그냥 그 혈통 그게 있어요. 우와, 짱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얘는 무슨 뭐 네. 태혈통인가? 네네. 아무튼 태혈통하고 얘가 N사혈통이에요. N사혈통. 오, N사. 전문가시네요, 비틀스톤이.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인정했는데 아무튼 네. 2마리는 더 했거든요. 네네네. 한 마리는 37mm 치장이 되는데 네네. 저희는 22T혈통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혈통하고 한 마리는 양태선 그냥 41mm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그게 태혈통이요. 곧 부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아, 그 설라님? 네, 설라, 설라. 네, 성숙된 애들이어서 젤리도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깍듣기 하는 건 문제 없고요. 그리고 네네. 얘가 페어링 할지 그런 게 제일 문제이군요. 네. 암컷이 잘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수컷이 싫어할 수도 있고. 아, 그게 왜 그럴까요? 저 서로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난 비슷한이 아니야. 소극적인 아이들도 있고 적극적인 아이들도 있고. 뭐 우리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네. 제가 그 왕사슴벌레, 토종 왕사슴벌레는 네네. 수컷이 정말 그거 해요. 네. 그 뭐라 그러지? 그 활발하고 네네. 암컷한테 관심이 많은데 암컷은 잘 안 받아줘요. 신기하네요. 야, 그 통 안에서 합사를 시켜놨기 때문에 한 네. 1개월 그 정도 됐거든요. 자기들도 서로 친해진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네. 페어링 한 번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어, 얘들도 되게 깐깐하네요. 와, 그럼 이렇게 지금 태어난 이 넓적 사슴 벌레 되게 귀합니다. 그래요. 네, 얘네는 크란트에서 네. 서울에서만 채집이 귀하네요. 아, 서울에서는 귀하네요. 어, 먹는다. 어, 저기, 저기. 먹방, 먹방. 먹방 쓰러워요. 이리 먹방. 어, 이렇게 올려주시면 다 먹어요. 오호! 어, 안 먹네요. 아까 전에는 치고 먹었는데, 오. 진짜 짧고 두꺼운가? 어. 대박. 약간 더듬이가, 이렇게 더듬이 개수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 더듬이는 아니지만, 안에는 약간 더듬이같이 생겼어요. 장난 아니네요. 밑에 물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하! 아하! 얘가 극태보다 아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치가 이거거든요. 네. 내치가 많아서 네. 뭔가 좀 더 꼬집는 느낌이 더 세요. 오. 일부러 토종하는 사람처럼 물려봤거든요. 어. 마사지하는 취향이 대박입니다. 아무튼 오늘 너 만나서 반가웠어. 또 부하 산란기 잘 거쳐가지고. 얘는 산란 안 했을 텐데. 네. 네. 그 산란 온도하고 너무 다 정해져 있어요. 아. 25도에서 29도의 산란이 제일 잘하고. 네네. 근데 저희 잘하는데 제 집은 26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제가 온도계 샀어요. 네네. 저 그거 맞춰서 산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일단 그, 저는 페어링을 막 직접적으로는 안 시킬 거고. 네네. 잘하게
네네. 합사를 시킬까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대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 마리를 그때 그 22T 암컷 한 마리를 모르고 어떤 그 네. 전향사분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네네. 내일 배송 올 겁니다. 진짜 활발하게 지금 교류하고 계시네요. 빛제스프님은. 오늘은 그 무혈 남자투순벌레 한 3마리 정도. 와. 어떤 사이트, 곤충 어쩌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곤충사 네. 사이트. 네네네. 그 사이트를 가시면. 네. 엄청 상품 엄청 많아요. 거기서 톱밥도 고를 수 있고, 네. 수컷 한장도 고를 수 있고, 네네. 다 다양해요. 10만 원 상품도 있고. 그렇군요. 네네. 자고. 이렇게 이거 활용 하는데 문제는 없어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비트스분이 짱! 오늘도 너무 선물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리얼 슈퍼TV